유튜브 쇼츠의 수익화가 도입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게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조회수가 3-4천 정도 나오던 쇼츠 채널에 새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10에서 30회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해외에서는 유튜브 쇼츠의 알고리즘을 마치 해킹한 것처럼 최적화 세팅하는 방법이 유명 유튜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논쟁이 오고 가고 있지만 그중 대다수가 동의한 유튜브 쇼츠 알고리즘 최적화 방법 12가지를 제가 직접 선정했습니다. 유튜브 쇼츠 채널을 운영하신다면 반드시 무조건 해놔야 되는 쇼츠 알고리즘 최적화 10위. 그럼 유튜브 연소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훈련소장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프 될 수 있는 쇼츠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쇼츠에서는 시청시간, 즉 평균 조회율이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을 타고 터진 쇼츠 영상 대부분의 평균 조회율이 100%를 넘깁니다. 시청자가 영상을 끝까지 보고 다시 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쇼츠를 만들 때 이 영상은 여기서 끝이라는 신호를 주지 않게 편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부터 보여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결과를 다시 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이 이어진다는 흐름으로 편집해보세요. 두 번째는 캡컷으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캡컷은 숏폼 영상을 편집할 때 가장 강력한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회수가 높은 쇼츠 영상은 영상 자체의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확실히 설명하고 시작하는 거죠. 멘트가 있는 쇼츠에서는 큼직한 자막이 짧게 애니메이션 되어 시선을 끌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효과를 넣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이 바로 캡컷입니다. 자동으로 받아쓰기가 되고 애니메이션 효과도 한 번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잘 만든 쇼츠 재업로드 전략입니다. 예전에 인기 있었던 주제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내용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쇼츠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평균에 비해 10%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업로드 후 48시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조회수가 10회 아니면 30회 평균에 비해 약 10%밖에 안 된다면 해당 영상을 삭제합니다. 약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제목을 살짝 바꿔 다시 업로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쇼츠 알고리즘이 다르게 작동하는 사례가 엄청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보성 쇼츠에는 반드시 콘텐츠를 넘버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정리된 정보를 이해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리가 되었다는 건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쇼츠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사람의 뇌는 1, 2, 3까지는 숫자를 세는데 4부터는 그냥 많다 이렇게 인지한다고 합니다. 같은 정보라도 3개로 구성해보세요. 예를 들면 3가지 알아보기, 3가지 방법, 3가지 반응 등 숫자로 넘버링을 하면 하나만 보고 절대 사람들이 나가진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최신 인기 음악을 쇼츠 배경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쇼츠 알고리즘은 같은 음악을 하나로 묶어서 쇼츠 피드에 띄워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깔아서 쇼츠를 업로드하면 쇼츠 피드에 같이 올라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편집할 때 인기 음악을 넣는 게 아니라 업로드를 할 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리믹스 기능을 써야 한다는 점이죠. 최신 인기 음원을 리믹스로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모바일 앱을 열고 왼쪽 위 나침반 버튼을 누르면 인기 급상승 탭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악을 눌러서 음악 항목으로 들어가 가장 위에 있는 음악을 시청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리믹스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른 다음 이 음악 사용하기를 써서 쇼츠 업로드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원래 편집된 영상을 폰으로 다운받아 불러오기, 배경음악으로 깔고 볼륨도 조절합니다. 이렇게 업로드하면 유튜브에서 해당 음원 라이센스 비용도 지불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청자끼리 편을 나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정보 콘텐츠보다는 재미 콘텐츠, 재미보다도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유튜브 쇼츠에서는 훨씬 더 먹힙니다. 특히 상대의 취향을 저격해서 반반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의 콘텐츠를 만듭니다. 시청자들끼리 댓글에서 편을 먹고 서로를 댓글로 찬성하고 반대하며 쇼츠의 시청시간을 늘려줍니다. 다만 너무 심각하지 않는 주제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찍먹보다 부먹이 더 IQ가 높은 3가지 이유, 민초는 왜 외모가 뛰어난 사람만 좋아할까 같은 주제죠. 물론 콘텐츠 내용은 진지하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만들어야 악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다는 것입니다.
댓글에 답글을 달면 댓글 수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댓글이 많은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유튜브가 시청자의 참여도가 높은 좋은 콘텐츠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전략에서도 잠깐 살펴봤듯이 쇼츠 피드에서 댓글을 읽기 위해 댓글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나오고 있는 영상이 백그라운드로 계속 재생되어서 평균 조회율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답글을 달면 해당 댓글을 달았던 시청자에게 알림이 가기 때문에 다시 재방문을 해서 조회수와 조회율을 올려줍니다. 답글이 많다면 다른 참가자의 댓글도 유도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내가 하는 채널의 키워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청자의 관심사는 지속적으로 매번 바뀝니다. 지금 이 키워드가 잘 된다고 해서 두 달 뒤에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구글 트렌드입니다. 정보성 쇼츠를 하시는 분은 내 채널 유튜브 스튜디오의 분석 탭에 있는 리서치 항목을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내 채널과 관련된 어떤 키워드들이 인기 있는지, 연관 키워드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서 쇼츠로 만듭니다. 유튜브에서 시의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아홉 번째는 쇼츠가 시작되는 첫 화면을 무조건 밝은 화면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스터 비스트를 포함한 미국의 수많은 유명 유튜버들의 실험에서 결론이 난 방법이죠. 쇼츠 영상이 시작될 때 환하고 밝은 영상이 어둡고 흔들리는 영상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텍스트를 넣더라도 화면에 꽉 차게 넣는 것이 주목도를 올리고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쇼츠는 첫 시작 3초 안에 시청자가 시청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도입부의 화질, 구도, 선명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가능한 7초 이상 한 화면으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쇼츠는 언제든 시청자가 손가락 제스처 하나로 다음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우리의 뇌 속의 도파민은 다음 새로운 정보를 원하기까지 약 7초의 인내력을 가집니다. 하나의 쇼츠에서는 적어도 6초에 한 번씩은 화면 자체가 크게 변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쇼츠 대부분은 면도날처럼 1초에도 3, 4번씩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야시 TV 채널을 꼽을 수 있겠네요. 11번째입니다. 쇼츠를 업로드할 때 PC에서 바로 업로드하지 말고 유튜브 앱에서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썸네일을 지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얼마 전까지 안드로이드 유튜브 앱에서만 제공되던 썸네일 설정이 이제 아이폰 앱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썸네일 지정은 유튜브 검색에서 큰 역할을 차지해서 새로운 시청자들을 유입시켜줍니다. 또한 유튜브 앱에서 업로드를 하면 PC에서 쓸 수 없었던 최신 인기 음악을 저작권 문제없이 배경음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앞서 다섯 번째에서 알아봤었죠? 마지막으로 12번째입니다. 쇼츠 알고리즘에 내 쇼츠 영상을 충분히 알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쇼츠의 제목 키워드만 지정해서 넣으면 끝이었는데 요즘은 점차 설명과 태그 정보도 취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쇼츠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방식은 영상의 내용을 분석해서 시청자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제목의 키워드로 시청자층을 찾아서 노출해줬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더 많이 노출되지만 성과가 없으면 급락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를 많이 그리죠. 쇼츠 알고리즘은 지금도 계속 바뀌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결국 롱폼의 방향대로 가게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광고 문제 때문이죠. You are watching YouTube Training Center now. 자, 여기까지 해외에서 많은 유명 쇼츠 크리에이터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12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지키고 쇼츠 채널을 운영해도 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쇼츠 알고리즘이 좀 오락가락하고는 있지만 점차 자리를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알고리즘이 크게 바뀔 때는 항상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러한 혼란기 때는 초보 채널의 영상이 한둘 크게 튀어올 때가 있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광고를 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린 12가지를 포함해서 좀 더 세세한 유튜브 쇼츠에 관한 모든 검증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쓴 유튜브 쇼츠 전자책이 좀 도움이 요즘 되게 잘 팔리고 쇼츠 말고도 유튜브 긴 영상 롱폼에 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여기 영상들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